테슬라 소식입니다. 머스크 트럼프 지지에 구매 중단 기업 등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유럽의 한 대기업이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 구매를 중단했다. 7일 블룸버그 통신과 미국 경제 매체 CNBC 등에 따르면 독일에 본사를 두고 유럽 전역에서 약국 체인점을 운영하는 업체 로스만은 전날 머스크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이유로 더는 테슬라의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성명에서 트럼프는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반복해서 말해왔다며 머스크는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숨기지 않고 있는데 이런 태도는 전기차 생산을 통해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테슬라의 사명과 완전히 대조를 이룬다고 밝혔다. 로스만은 유럽 전역에서 4,700여 개 매장과 6만 2천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현재 회사 차량 800대 중 34대의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연간 약 180대의 신차를 구매한다. 로스만은 이미 구입한 테슬라 전기차는 계속해서 사용할 계획이지만 앞으로는 다른 전기차 제조업체 모델을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테슬라 구매를 중단하겠다는 로스만의 발표는 머스크의 정치적 입장이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고 CNBC는 전했다. 머스크는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습 사건 직후 그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식 표명했으며 아메리카 팩이라는 이름의 슈퍼팩을 만들어 자금을 기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2일 머스크와 중대한 인터뷰를 할 예정이라고 전날 밝히기도 했다. CNBC는 머스크의 정치적 입장이 테슬라 전기차 구매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와 피리서치 등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22년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후 미국 공화당원들은 머스크에 대해 보다 호의적인 시각을 갖게 됐지만 테슬라 전기차 구매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동시에 전기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더 큰 좌파 성향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머스크 평판은 하락했다. 테슬라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지만 자동차 부문 매출은 7% 감소한 바 있다.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테슬라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앞서 5월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 해리스 여론조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머스크의 위험한 행동과 정치적 폭언으로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가 악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플 소식입니다. 미국서 노조와 차탑의 체결, 3년 동안 임금 10% 인상 보장. 애플이 미국에서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임금 및 노동환경 개선안을 두고 노동조합과 최종 합의안을 체결했다. 6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타우슨 애플 스토어 매장 직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은 3년 동안 임금을 단계적으로 10% 인상하는 안을 96% 찬성률의 투표를 통해 최종 승인했다. 최종안에는 임금 인상을 포함 복리 후생을 개선하고 퇴직금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애플의 다른 지역 매장으로도 노조 결성 움직임이 폭넓게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애플이 미국 전역에서 운영하는 270여 곳의 애플 스토어 가운데 지난 몇 년 동안 수십 곳에서 노조 설립 운동이 진행됐지만 실제로 노조 결성에 성공한 곳은 메릴랜드와 오클라호마 매장 두 곳뿐이었기 때문이다. 오클라호마 매장 노조도 타우슨의 사례를 참고해 애플과 노사 협상을 벌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주립대의 노사관계 전문교수 존 로커는 뉴욕타임스를 통해 노조 조직의 가장 큰 걸림돌은 노조 가입으로 해고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라며 이러한 두려움을 줄이는 일이라면 다른 매장의 노조 조직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타우슨 매장에서 활동하는 노조는 2022년 6월에 결성됐다. 이 노조는 북미 지역 산업별 노조인 국제기계공 항공우주 노동자협회 소속이다. 애플은 타우슨 매장 노조가 결성된 뒤인 2022년 가을에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노조가 없는 매장 노동자들에만 교육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었다. 정책 변경으로 타우슨 매장에서 일하던 6명의 시간제 노동자들이 해고될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당시 애플의 이러한 행보가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는 시도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됐다. 타우슨 매장 노조도 애플의 이러한 정책에 반발해 파업을 벌이자는 투표를 올해 5월 진행했다.
그러나 노사 양측은 7월 말 비노조 매장이 받는 혜택을 타우슨 매장에도 적용하기로 견해차를 좁힌 뒤 결국 최종안에 합의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전 세계 고객사 리더 80% AI 도입 필수 응답. 전 세계 마이크로소프트 고객사 근로자 4명 중 3명은 직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고 리더 10명 중 8명은 AI 도입이 필수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5월 발표한 워크 트렌드 인덱스 2024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사례를 공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오픈 AI 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을 중심으로 전 세계 직장에 AI 도입을 촉진하고 있다. 애저 오픈 AI 서비스는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에 AI 기술 기능을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 세계 1만 8천 개 이상 조직이 애저 오픈 AI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은 대규모 언어 모델과 조직 데이터를 활용해 글쓰기 디자인, 코딩 피읍 데이터 분석 등을 제공한다. 이 기능은 포춘 500대 기업 중 60%가 활용 중이다. 다국적 소비재 유니레버는 M365 코파일럿과 애저 퀀텀 엘리먼트 기능을 활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차세대 친환경 가정용 개인용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다국적 통신 기업 루멘 테크놀로지스는 조직 전반에 M365 코파일럿을 도입해 연간 약 5천만 달러 상당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싱가포르 악부시 은행은 애저 오픈 AI 서비스를 활용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용 챗봇을 도입해 업무 시간을 약 50% 줄였다. 글로벌 신용평가 업체 무디스는 애저 오픈 AI 서비스 기반 자체 AI 도구인 무디스 코파일럿을 구축했다. 온라인 지급결제 플랫폼 기업 페이세이프는 M365 코파일럿을 도입해 문서 작성, 번역, 정보 검색 등 업무 시간을 최대 50% 줄였다. 독일 아우디는 지난달부터 2021년 이후 생산한 차량 200만 대 이상의 애저 오픈 AI 서비스 기반 챗 GPT를 3세대 모듈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통합 업데이트했다. 대만 치메이 병원은 AI 코파일럿을 도입해 의사 업무인 의무 기록 작성 시간 등을 단축했다. 저드슨 알소프 마이크로소프트 수석 부사장 겸 CCO는 앞으로도 모든 산업과 직무에서 AI를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신뢰할 수 있는 AI 트랜스포메이션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AI 드라이브 박차. 공짜 카드 꺼냈다. 아마존이 인공지능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픈 AI의 최대 라이벌로 꼽히는 엔스로픽에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에 나선 데 이어서 AI 모델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기업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마존 웹 서비스는 스타트업들을 위한 무료 AI 모델 프로그램을 대폭 확장했습니다. 오즈는 엔스로픽을 비롯해 다양한 회사들의 거대 언어 모델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플랫폼 베드록을 앞세워 기업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AI 시장 초석이 될 스타트업들을 초기부터 지원해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되는데 지난 10년간 60억 달러 이상 수준의 무료 크레딧을 제공해왔습니다. 최근 AI 신드롬 속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아마존 역시 혁신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AI 스타트업 엔스로픽의 창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는데 총 투자 규모는 우리 돈 5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향후 15년간 데이터 센터에 1,5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하는 등 통 큰 베팅에 나서고 있습니다.